제가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이라고 믿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문재인 씨나 뭐그 사람들도 안 믿을 거라 생각해요. 그 동네 사람도 안 믿는데. 그래, 그런 게 이제 어디에 나. 야, 이게 이제 업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가. 불교 용어지만은 업보. 그다음에 저지른 대가. 아, 근데 오늘 그 안희정 씨의 그 수행비서 했다는 그 여자. 그 뒤로는 뭐 미투 사건이 나고 나서는 정무비서로 또 뭐, 속된 말로 길이까지 바깥에 신분을 갖다가 또 하나 한 격을 높여줬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여자가 뭐냐면 자기 생명에 위험을 느꼈다 이거예요. 어? 생명의 위험을. 이야, 이거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 젊은 처녀가. 야,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진짜 자살이 공포 확산된다. 그러고 보십시오. 자, 재미있는 사건 또 하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 죽음이 자살로 처리됐는데, 그때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 어떤 저 재벌 그룹인데 형제 간에 내분이 굉장히 심했어. 근데 유독 그 형제 간 중에 하나가 강경하게 끝까지 맞서는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 집이 성북동인데, 아, 그 형제가 그 사람이 그 장본인이 그 그룹의 이제 화평을 위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늘 시끄럽게 했는데, 아, 노무현 자살 처리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 이 사람이 자살해도 발표되는 거라. 근데 목격자는 그 경비원 딱한 사람이 목격자야. 근데 부검 없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부검 없이 그냥 자살로 딱 처리되고 그냥 쫙 그리되더라고. 그것도 굉장히 타살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노무현 자살을 계기로 이제 이 나라에는 강제 자살이라는 용어는 지금 제대로 생각을 안 했는데, 문재인 시대의 학정적인 문재인의 집권에 가장 그 영향을 준 사건이 뭐냐면, 저는 거의 바로 상관이었던 노무현 자살 사건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자살 사건은 많은 의혹을 남겼습니다. 최근까지도 노무현 자살 사건 당시에 대통령이던 전 대통령 이명박, 예, 이명박. 그리고 또 이명박을 갖다가 지금 잡아달라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버텼으면 이명박 측에서 자료가 있다. 이렇게. 그 자료는 뭐냐? 결국 국민들 그렇게 일반적으로 제가 언론 보도 이렇게 보면은 그다 거기 스타팅, 그 출발점이 바로 노무현 자살 사건입니다. 노무현 자살 사건은 굉장히 그 의심스러운 사건입니다. 우선에 그 자살을, 노무현은 자살을 했다는 노무현의 그 시신을 부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부검을 안 했는데, 그 당시 부산대학병원, 이거 이제 암이동, 부산시 암이동에서 있는 게, 그 너무, 그러니까 학교로 또 대학도 그쪽으로, 양산 쪽으로 캠퍼스로 옮기고 하려고 거기다가 큰 대학병원을 지었는데, 그 부산대학병원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점심시간 두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쪽 내려와가지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심시간 하지 않고 그 당시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그 문재인이가 10시 30분에 지가 무슨 자격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아무런 그 법적으로 해야 될 강령의 부검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문재인은 그래서 또 언론이 주목을 받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뭐 비서실장인데 전국적인 언론이 주목을 받길 그게 처음입니다. 그 다음 또 어디서 주목을 받았느냐? 바로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노무현을 갖다 국민장 시위를 가지고 경복궁에서 그 대국 언훈가 그저 막 뛰쳐나가면서 이명박 그냥 분양하지 말고 막 못하고 막 하다가 제지 나가고, 그 다음에 경찰이 막 이리 막으니까 막 거기서 울고 응응 울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내가 이제 뒤를 힐끔 쳐다봅니다. 그것도 참그 대통령으로서는 참 보기 흉한 장면이었어요. 힐끔 쳐다보는 그 장면. 그런데 그러고 이제 그 장례식이 끝나니까, 예, 아,
한명숙하고 문재인이 또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사과를 하는 그런 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안 들리지만 그 자세가 보입니다. 예, 그러면 또 이명박은 이명박대로 뭐 괜찮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또 문재인을 갖다가 뉴스의 초점에다가 전국적인 시선을 모았습니다. 하여튼 문재인 그 당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여튼 언론이 주목을 받은 것이 다 노무현 죽음으로 인했습니다. 근데 요새 막 그냥 온갖 썰이 이야기가 다 그냥 예 일베라든지 뭐 바로 그런 노빠들이 정면으로 제 눈에 다 드러난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사망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알다시피 누가 남그 며칠이나 그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큰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가장 큰 실증은 원래는 그 뉴스에 발표되기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장을 하고 국민장은 장례식을 어디서 치르냐? 김해, 아, 저 진영 그 공설운동장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김해 공설운동장, 그 진영에 있는 거. 그런데 어느새 싹 바뀌더만은 예 서울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 완전히 정치쇼로 만들고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노빠들이 결국 정권을 집권한 데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닷컴에서 하는 조갑제의 현대사 강좌, 부산 강좌를 늘 촬영을 하러 다녔습니다. 예, 서울도 찍고. 근데 하루는 거기 이제 그 참석자 중에서 또 떠디던 분이 경찰은 있고 당초 발표와는 인사하고 달리 이렇게 몇분 노무현 전잘 아시는 분이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모 경호관에게 근데 그분이 심부름을 시킨 6시 14분부터 신문을 발견된 보니까 6시 아, 전 45분까지 약 부산시경 31분 동안 수사국장이에요. 경호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주심 제가 시각은 전화번호도 모르고. 6시 14분부터 17분 그런데 사이, 즉 이모 학교분한테 내가 경호관에게 그냥 불쑥거려 검토원의 선모 그걸 원장이 알게 된 있는지 뒤에 확인해 아이고 보라고 선생님 지시한 그 시점과 어디서 근무했을까 이후 아까 경호관이 부산시경 뒤돌아와 수사국장으로 조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안 그러면 그 시점 저 지금 사이로 추정됩니다. 부산시경 수사국장은 아무개 부대포 씨가 위반 그 6km 옛날에 그 경남 좌절 경호동 도경 신모 경호관에게 수사국장으로서 노무현 씨를 잠깐 대통령 노무현 심부름 저 다녀온 사이 대통령 그 대통령께서 보이지 자살 않는다. 사건할 때 그때 경호관은 그저노전 대통령을 사망 사건 때그 찾아다녔지만 부엉이 바위 실패했고 밑에서 현장 산에서 검정 내려와 시위한 그 봉이 사람 바위 아닙니까? 밑에서 아 발견한 맞다. 시각이 그래서 6시 근데 내가 더 이상 노전 묻지도 않고 이런 대통령과 얘기했어요. 나눈 담배 인나 등의 그 대화는 처리를 어떻게 6시 급바위로 10분쯤 하느냐고 자기가 봉이 바위에 그거 도착했을 때 두배 나눈 내용이라고 이 수사국장이죠.한테 경호관은 진술했습니다. 꾸짖었답니다. 경찰은 저한테 이 경호관에 대한 어떻게 2차 조사에서 의문점들이 사건을 너무 그렇게 많아 처리했나? 이후 세 차례 더 그러면서 조사해 그러기를 그 내가 그 같은 다음에 이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적을 해가 좀 충격과 이 코멘트를 자책감, 받으려니까 아이고 내가 눈물, 불안 등으로 연락이 안 됐어요. 신분상 예. 불리 등 연락이 돼도 심리적 말씀을 안 압박으로 해주셨을 거예요. 거의 진술을 예, 하게 그런 아 되었다고 그때 그러더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왜 그걸 그러면 좀이 깨대지 경호관은 않습니까? 첫 번째 속된 경찰 말로 조사를 깨대지 받은 뒤 않습니까? 이 말은 정토원 예, 원장에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걸어 이러니까 자신을 만날 그러면은 사실을 추모 말하지 때까지 말도록 가지고 가야 은근히 되는 거 아닙니까? 요청했던 이러더라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야 자 결국 제가 아는 경찰은 경호관의 모든 진술에 거의 오늘 그 의존했던 노무현 초기 수사의 의혹 부실함을 사건에 스스로 대해서 인정하고 예, 말았습니다. 노무현 의혹 사건에 MBC 대해서 뉴스 무슨 이야기가 된게 왜냐? 아침 바로 5시 그런 50분 노빠들이 경호관과 정면으로 사저를 제 나선 눈에 딱 노무현 전 드러난 것이 대통령은 바로 노무현 사저와 대통령 마을밭에서 주민 사망 박영철 사건인데 씨를 만나 그것이 바로 잠시 대화를 알다시피 나눈 뒤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누가 남그 며칠한 6시 그 10분 믿는지 모르겠어요. 부엉이 바위에 그 도착한 이명박 노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이모 가장 큰 경호관과 3, 실수는 4분쯤 실수가 아니라 이야기를 가장 나누다가 큰 실증은 정토원에 다녀오라며 심부름을 시킵니다. 원래는 그 뉴스에 발표되기를 6시 15분 노무현 이 대통령은 경호관이 정토원에 국민장하고 간 사이 국민장은 마을밭에 있던 장례식을 박영철 어디서 씨는 치르냐? 무엇인가 김해, 아, 땅에 저 진영 떨어지는 그 소리를 공설운동장에서 들었습니다. 한다고 그랬어요. 꽁꽁 소리가 김해 공설운동장 두근두근 그 진영에 들리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예상을 어느새 딱 생각했거든. 바뀌더만은 예 6시 17분 서울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 정토원을 완전히 둘러본 정치쇼로 만들고 경호관이 그것이 나중에 봉이 결국은 바위로 돌아왔을 때노전 대통령은 노빠들이 보이지 않 결국 정권을 집권한 데까지 6시 이르렀다고 17분 저는 생각합니다. 정토원을 이 둘러본 사람을 그래서 경호관이 봉이 이상한 사람이라 바위로 강화문을 돌아왔을 찍을 때 때는 노전 사실은 대통령은 대통령이 보이지 지나갈 때는 않습니다. 저렇게 교통신호를 이 경호관은 신호라 곧바로 통제하지. 사저 경호실에 그러고 있던 있는데 신모 딱 터지는 경호관에게 게 휴대전화를 걸어 병원에 갔는데 심부름 뭐또 다녀온 병원이 사이 가까운 병원이 대통령께서 보이지 않는다. 마산에 확인 좀 있는 하라고 요청한 뒤 삼성병원인데 거기는 봉화산 20분만 갈수 있는데 곳곳을 이상하게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세형병원이 6시 없고 20분 병원에 이 의사가 처음 경호관은 부엉이 혹은 바위 끌려와서 다 근처에서 입원할 수 등산객 있도록 A씨를 만납니다. 어레인지를 해놨는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냥 차에 가시고 어? 그러고 나서 승용차에 싣고는
거기서 젊은 50kg 떨어졌다는 아주머니에게도 예. 노 전 대통령을 봤냐고 물어봤지만 어? 허사였습니다. 부산대학 병원으로 이 경호관은 6시 23분 30분쯤 잇따라 신 경호관에게 전화를 걸어 저수지나 연꽃 반쪽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비서실장 6시 30분 무슨 자격으로 산을 헤매다 정보원에 다시 들어간 이 경호관은 원장을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6시 30분쯤 이번에는 신경호관이 경호관에게 전화를 걸어 무대가 내가 어릴 때 살던 동네고 보니까 살펴보라고 우리 살던 집에서 이 경호관은 뭐 없더라고 대답했습니다. 2, 30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산 아래로 야. 내려온 이 경호관이 어린 나이니까 되게 멀고 있어. 아무도 그 동네 가본 적이 없는데 본산하고도 봉아리는 본산까지는 그래도 좀 가깝고 봉화마을 좀 더 많이 걸어가더라고요. 투신한 지 30분가량 지난 뒤였습니다. 이 경호관은 이때는 무전으로 사저 경호실에 연락해 사고가 났으니 그리고 차를 실제로 준비하라고. 이 경호관이 부엉이 바위에서 우전 대통령의 신부름을 받은 시각은 오전 6시 13분. 정동원에 가서 원장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부엉이 바위로 돌아간 시각은 어떤 6시 17분. 경찰 발표대로라면 그 사기로 왕복 500m에 가까운 거리를 정통원 관계자와 대화까지 나누면서 3분 안에 다녀온 셈인데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고 그 있는 그 부엉이 바위 그 올라가려면 그 딱 그 등산로 입구 아니십니까? 그 얼마 안 높아요. 그 입구에 서가지고 그러는 거라 사라진 무전 대통령을 찾는 어떻게 그걸 알게 됐소 하니까 무전기가 아닌 휴대전화를 대부분 사용한 것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라. 이 경호관과 사저 예. 경호실에 있던 신모 경호관이 어, 마음이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는데 참배를 하러 이 가운데 옵니다. 한 번만 무전기를 예, 사용했을 대통령이. 뿐입니다. 예. 근데 상인의 무전기를 사용했을 때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 하도 그 열심 그런 걸 아직도 본래 이 마을에는 공항마을에는 민박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 그 내려왔으니까 경호상 이 경호관이 투신 현장에 없었던 점을 알았음이 드러남에 따라 사저에 파견된 경호관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담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박이 때문에 거기서 민박이 된다는 거죠. 그때 민박을 할 때 그 집주인이나 뭐 주민들로부터 말을 들으면 주민들 가운데서도 노무현 자살을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없는다는 겁니다. 결코 없다, 대통령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노무현 자살을 또 믿는 사람이 없다. 근데 내가 그 내 친구가 그 마을에 그 저 장목 반장이니까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내가 그 저 한번 그 무슨 다른 일로 조사 갔다가 그 서울에 있는 할매가 목동에 있는 할매가 그 은혜를 가지고 자살을 보험에 가서 했다니까 내가 그 가서 후송 경로 선택에도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아보려고 얼마나 경찰은 해양병원에서 동창원 IC를 거쳐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왔습니다. 내가 시간을 단축하려면 진례 IC를 거쳐갔어야 했습니다. 항상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경호팀이 왜 먼 길로 돌아갔을까? 당초 마산 삼성의료원으로 가려다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길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지금 갈 수 있다. 진면지서 거기라는 담당 전화가 됐긴 거예요. 아, 그랬더만 내가 핸드폰이 막 그냥 통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친구 그 저 봉화마을에 그 있던 3차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총각을 다투는 6시에 저 경호팀의 판단착오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의 후송은 또다시 10분가량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경호팀의 빠른 후속 조치가 노 전 대통령을 살릴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을 떨어뜨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K.N.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경호원 가장 기본적인 응급 조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의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머리와 얼굴을 흔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을 한쪽 어깨에 메고 차가 있는 지점까지 66m를 뛰어내려온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얼굴을 흔들어 보고 어깨 우측 어깨 메고 공터적으로 뛰어내려와 인공호흡을 예하자. 전신 골절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최악의 조치를 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형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일반 승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용차의 좁은 뒷좌석에 노 전 대통령을 옮겨싣는 과정에서도 위해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량 뒷좌석에 이모 경호관이 대통령님을 탑승해 세형병원으로 호송하였습니다. 후송 경로 선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호팀은 세형병원에서 동창원 IC를 거쳐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왔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려면 진례 IC를 거쳐갔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경호팀이 왜 먼 길로 돌아갔습니까?
당초 마산 삼성의료원으로 가려다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길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고등어에 넣고 있다가 한식이야 한식점 오 한식인가 한식 맞는가 그때 경찰에다 그걸 뽑혀서 내 풀려가면 내놔 이게 나오는 3차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총각을 다투는 시각 경호팀의 판단 착오로 인해 노전 대통령의 후송은 또다시 10분가량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무슨 결국 경호팀의 빠른 후속 조치가 노 전 대통령을 살릴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을 떨어뜨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TNN 경찰은 당초 발표와는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무현 재단에게 신부름을 시킨 6시 14분부터 발견된 6시 45분까지 약 31분 동안 경호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신 시각은 6시 14분부터 17분 사이 세상을 떠날 때 경호관에게 진통원에 후원원장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시점과 이후 경호관이 되돌아와 노 전 대통령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 시점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단축 키롬 제가 경호동 신모 경호관에게 문재인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와 그럼 보자마자 경찰에 넘겨야지 와, 한참 있다가 경호관은 노 전 대통령을 찾아다녔지만 실패했고 산에서 내려와 부엉이 바위 밑에서 발견한 시간이 6시 45분 노 전 대통령과 나눈 담배 인나 등의 대화는 6시 10분쯤 부엉이 바위에 도착했을 때 나눈 내용이라고 이 경호관은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경호관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의문점들이 너무 많아 이후 세 차례 더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제 오래전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근데 흥분 불안 등으로 도경 신분상 불이익 등 심리적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좀 특이했다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이 경호관은 예, 첫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정권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얼굴을 내가 자신을 만난 사실을 말하지 말도록 은근히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 검역 책임자 결국 경찰은 경호관의 진술에 거의 의존했던 초기 수사의 부실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이렇게 비웃거리면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 경호관과 사저를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저와 마늘밭에서 주민 박영철 씨를 만나 그러다 보니 뭐 양복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수지가 떨어지는데 양복을 벗겨지는데도 근데 양복을 떨어져서 땅에서 박인대였죠. 이모 경호관과 3-4분쯤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번도 정통원에 다녀오라며 심부름을 시킵니다. 바로 그 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6시 15분 이 경호관이 정통원에 간 사이 정통원. 마늘밭에 있던 박영철 씨는 자동차가 올라갑니다. 무엇인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뒷길입니다. 공항으로 들어갈 입구에서 왼쪽으로 계속 가다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흘러가면 이제 정통원 올라가가지고 정통원을 둘러선 경호관이 부엉이 바위로 돌아왔을 때 노 전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6시 17분 정통원을 둘러본 경호관이 부엉이 바위로 돌아왔을 때 노 전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있다는 건 아무도 이 경호관은 곧바로 사저 경호실에 있던 신모 경호관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심부름 다녀온 사이 대통령께서 보이지 않는다 확인 좀 하라고 요청한 뒤 봉화산 곳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6시 20분 이 경호관은 부엉이 바위 근처에서 등산객 A씨를 만납니다. 학정증이요. 문재인의 직분에 가장 젊은 부부와 남을 캐던 아주머니에게도 노 전 대통령을 봤냐고 물어봤지만 허사였습니다. 이 경호관은 6시 23분과 30분쯤 잇따라 신 경호관에게 전화를 걸어 저수지나 연꽃방역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6시 30분 산을 헤매다 정통원에 다시 들른 이 경호관은 원장을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6시 35분쯤 이번에는 신 경호관이 이 경호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통원 법당에 있을지 모르니 살펴보라고 말했고 이 경호관은 없더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그리고는 산 아래로 내려온 이 경호관이 6시 45분쯤 부엉이 바위 밑에서 의식을 잃은 노 전 대통령을 사건. 발견했습니다. 노무현 자살 사건은 투신한 지 30분가량 지난 뒤였습니다. 우선에 이 경호관은 이때는 무전으로 사저 경호실에 연락해 사고가 났으니 차를 준비하라고 지신을 이 경호관이 부엉이 않았습니다. 바위에서 노 전 대통령의 심부름을 받은 그 시간은 오전 6시 14분 대학 정통원에 가서 원장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부엉이 바위로 돌아간 시각은 6시 17분 경찰 발표대로라면 산길로 왕복 500m에 가까운 거리를 정통원 관계자와 대화까지 나누면서 3분 안에 다녀온 셈인데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 공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가는데 급하게 시간 두 사람이 내려와서 내려와가지고 대기 중에 사라진 노전 대통령을 찾는 과정에서 무전기가 아닌 휴대전화를 대부분 사용한 것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경호관과 사장 경호실에 있던 신모 경호관이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는데 이 가운데 한 번만 무전기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살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 답변으로는 아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더 법적으로 최소한 신경호관은 이 경호관이 투신 현장에 없었던 점을 알았음이 드러남에 따라 그래서 언론이 주목을 받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뭐 비서실장인데 전국적인 언론이 주목을 받기 처음입니다. 그 다음 또 어디서 주목을 받았느냐 바로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노무현을 갖다 국민양식을 가지고 경복궁에서 그 대국 오는가? 그죠? 뭐 끼치다 하면서 이명박 그냥 부양하지 말고 못하다가 뭐 제의 나가고 그 다음에 경찰이 막 이게 막으니까 막 거기서 울고 응응 울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내가 이제 이런 힐끔 쳐다봅니다. 그것도 참 그 대통령으로서 참 거기 흉한 장면에서 힐끔 쳐다보는 그 장면. 대통령 곁을 떠나선 안 되는 것이 그런데 경호관의 운명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장례식이 끝나니까 예. 아 한명숙하고 문재인이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사과를 하는 그런 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안 들리지만 그 자세가 보입니다. 예, 그러면 또 이명박은 이명박대로 뭐 괜찮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그 또 문재인을 갖다가 뉴스의 초점에다가 전국적인 시선을 모았습니다. 하여튼 문재인 그 당시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여튼 언론이 주목을 받은 것이 다 노무현 죽음으로 인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막 그냥 온갖 썰이 이야기가 다 그냥 예 일베라든지 뭐 이 사건 기자로서는 좀 모질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했는데 저도 지금 제 생각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은 그것은 강제 자살이라고 봅니다. 왜냐? 그 이후 그 유서를 갖다가 제 첫째 유서가 또 옳지 않아요. 유서가 아무리 뭐 노무현 대통령이 컴퓨터에 뭐 도사라 할지라도 세상에 유서를 갖다가 그렇게 PC에 대해서 출력을 했다. 그것도 그리고 제가 듣기로 분명히 그랬어요. 그 PC 출력 유서를 갖다가 발견해가지고 문재인 비서실장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호주머니에 문재인 비서실장이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1시인가 1시쯤 오후 1시인가 1시 반인가 그때 경찰에다가 그걸 그때서 내 출력함을 내놨다는 거라 이게 나오는 것도 참 이상해요. 제가 아는 거 다 말합니다. 지금 나오는 것도 전부 다 그 이상한 거 출력한 것도 이상해. 세상에 무슨 자 지금 그렇게 절박하게 국민들 앞에 도도했잖아요. 그 버스를 아, KTX, 미량역에가 KTX 타고 한 4대명 이렇게 올라오면 될 걸, 어? 버스를 딱, 그 자기 그 노무현 재단에 가니까 그 버스가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버스를 탁 한 대 타고 그냥 오는데 온 전국에서 그냥 오는 동안에도 막 헬리콥터가 따라들고 취재기가 따라들고 막 이랬잖아요. 아, 그런데 그렇게 기선 양반이 아, 그 세상을 떠나는데 뭐, 옹색에 무슨 PC에 앉아가지고 유서를 때렸다? 나 이것도 세계 전대미문에 없는 그 사후 PC 출력 유서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제가 의혹을 가했습니다. 이거 아니다. 그리고 문재인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와 그럼 보자마자 그걸 갖다 경찰에 넘겨야지. 와 한참 있다가 지가 사망했다고 다 자살했다고 발표하고 나서 그 주제 넘게 그걸 갖다가 그런 거. 응? 발표 10시 반에 했는데 한 3시간 뒤에 그걸 갖다 경찰에다가 주느냐 이게. 그러고 이제 그것뿐이 그리고 뭐 하여튼 쭉 그냥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또 있었어요. 그 당시 그 현장 검증 책임자가 누구냐면 아 이제 올해 내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경남 도경 수사 국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좀 특이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딱 그 현장 검증하는데 그 얼굴을 내가 그 신문에서 봤기 때문에 아는데
아, 이 사람 실무 현장 검역 책임자인데 이 사람은 그 좀 막 경찰관들이 막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데 좀 뭐 멀찍 않게 떨어져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 세상에 저 사람이 현장을 지휘해야 될 사람인데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현장을 지휘하노? 그러다 보니 뭐 양복이 뭐 아니 떨어진데 무슨 아 그래서 그 순식간에 떨어진데 양복을 벗겨질 데도 없는데 양복은 또 어디서 딴 데서 발견됐자 이 저고리가. 그리고 언론에서 하나도 한 번도 보도된 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뭐 이 저 사망 자살 직전에 들었던 그 정토원. 정토원까지 자동차가 올라갑니다. 정토원 그 주차장으로. 근데 그 뒷길입니다. 봉화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왼쪽으로 계속 가다가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흘러가면 이제 정토원으로 올라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현장보다 조금 높은 데 도착합니다. 그러면 조금 뭐 바로 그 옆에 한 뭐 50m나 떨어졌을까? 그 가면 봉화, 뭐야, 부엉이 바위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그 길이 있다는 건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야. 보도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럼 범인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지 않고 강제로 죽었다면은 야, 그런들이 걸러 토끼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거기 좀